안녕하세요. 꽁이, 제키, 헨리, 모카, 빌리 임시 보호자 김민주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 이제 실내외 견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호하고 있고 매일 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 이름은 직접 다 지어주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다 지었습니다. 뜻이 한번. 꽁이는 사실 뜻이 없고 그냥 귀여워서 꽁이라고 했고, 제키는 잭러셀 테리어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친구랑 무늬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키라고 지어줬고요. 모카는 털 색깔 때문에 모카라고 지었고, 희한하게 저는 포인터 하면 영국 생각이 나서 헨리라고 짓게 되었고, 빌리는 같은 어감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빌리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엄청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저희를. 그리고 야! 하지마! 일로와! 이거리 하는 중이라 지금 다 뜯어버리는데 일로와봐. 옳지! 모카! 모카! 저희 새끼들 중에 지금 유일한 홍일점인데 진짜 활발하고 애교도 엄청 많아요. 헨리는 이제 순남이라 제일 크고 지금 애기들 중에서 엄청 활발한데 모카보다는 조금은 소심해요. 빌리는 이제 제일 작은 친구인데 빌리가 제키한테 엄청 의지를 하는 편이에요. 걔를 데리고 와서 일정 수준 크면 개정사 때 팔고 이걸 계속 해오시던 분들이셨거든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팔리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묶여있다 보니까 이제 떠돌이개가 와서 임신해서 새끼를 낳고 하니까 걔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할아버지가 감당이 안 된다고 좀 데려가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데려오게 된 케이스. 사실 새끼들이 저는 입양 문의가 되게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그 임시보호 문의만 몇 번 왔어요. 근데 제가 임시보호를 안 보낸 이유 중 하나가 귀여울 때 데리고 있다가 한 두세 달 지나면 데려가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제가 전에 들어서, 사실 그거는 본인이 완전히 이제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안 보냈거든요. 임시보호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심적으로 너무 힘든 것도 있었어요.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제키는 일단 겁이 너무 많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피하든가 아니면 굳어가지고 오줌을 지리던 친구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찾아오셨는데 꼼꼼하게 준비한다 해서 사전에 다 받고 가족 동의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다 받았는데 하루도 안 돼서 두고 가셨어요. 그래도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오히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더 좋은 가족을 찾아줘야겠다라는 다짐을 더 하게 됐어요. 임시보호가 왜 필요하다고? 임시보호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랑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중간다리를 사실은 보호소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중간다리를 해주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줘야지
어려움 없이 잘 가족의 동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시 보호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만해. 화분하지 마. 일로 와, 이놈 새끼들. 일로 와. 일로 와. 아, 원래 이 시기에는 원래 물러뜨는 거라 저는 막 엄청 스트레스 받진 않는데 안 하면 좋긴 하겠죠. 야.